겨울 시안의 식물 근황입니다. 남양집은 겨울에 해가 제일 잘 들어요. 너무 귀엽죠? 제라늄 판타지아 스트로베리 시즐에서 아주 작은 유묘인데 꽃이 폈어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드렸던 마쿠데스 페톨라라는 보성란이에요. 와, 이 천만 볼트 전기가 찌릿찌릿 노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데요. 이 보성란은 습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온실 안에서 키우는 아이인데요. 그래서 꺼내서 볼 때마다 놀라워요. 너무 예뻐서. 새 잎도 아주 잘 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꽃이 아주 활짝활짝 피고 난리가 났어요. 이 식물은 제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오렌지 자스민인데요. 꽃망울이 아주 팡팡팡팡 여기저기서 터지고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. 향기가 오렌지 자스민이라 그래서 약간 상큼한 향기가 날 것 같은데 아주 달콤한 고상한 그런 향기가 납니다. 하얀색 꽃도 부케처럼 정말 예쁘지만 초록색 이파리도 너무 귀여운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해가 아주 많아야 돼요. 그래야지 꽃이 핀답니다.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이 선반의 꼭대기예요. 여기에 마큘라타, 자니타주엘, 루킹글래스 이런 아이들을 쭉 올려놓고 키우고 있는데요. 너무 예뻐요.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이 옥시카르디움 라임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. 마큘라타는 꽃이 피지는 않고 잎이 건조해서 조금 찢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모를 아주 뿜뿜 뽐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베고니아는 자니타 주얼이에요. 이 자니타 주얼은 예전에 잎이 다 건조해서 약간 찢어졌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약간 적응을 했는지 실습에서 잎이 찢어지지 않고 잘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. 햇빛이 강할수록 잎이 나오는 간격이 좁아지거든요. 그래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. 마큘라타랑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 이런 식으로 쭉 났는데 너무 멋있는 선반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오리발 시계초가 아래에서 위로 쭉 타고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또 귀여워요.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. 마소니아나도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잘 자라면서 조금 수세미 같네요. 루킹글래스는 이제 잎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아래쪽에도 건조해서 잎이 좀 찢어졌었는데요. 저는 무슨 민달팽이가 있나 했어요. 민달팽이가 있어도 잎이 이렇게 구멍이 날 때가 있는데 민달팽이가 먹으면 조금 더 둥글게 잎이 구멍이 나더라고요. 미니 바이올렛들도 여기저기서 꽃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. 이 버터컵은 꽃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거든요. 원래 이파리가 다 하얀색이었는데 햇빛을 많이 보여줬더니 지금 다 초록색으로 너무 변하고 있어요. 그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핑크 꽃을 피워주니까 고마울 뿐이네요. 너무 감사한 바이올렛입니다. 미니 바이올렛 잎꽃들은 이렇게 하얀색 잎들이 따글따글하게 잘 올라왔어요. 그냥 이파리 하나 똑 잘라서 흙에다가 푹 심어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잘 나온답니다. 밴디트도 보라색 꽃들을 여기저기서 뿜뿜 내주고 있습니다. 밴디트는 잎도 예쁘죠? 그리고 이 미니 바이올렛은 이름표를 잊어버렸어요. 그리고 스탠다드 바이올렛도 몇 개 들여봤어요. 이 스탠다드 바이올렛은 미니 바이올렛보다 한 1.5배 정도 커요. 얼마 전에 선물 받았던 구근 향 베고니아도 꽃을 계속 펴주고 있는데 얘는 꽃을 너무 많이 비워서 좀 귀찮아요. 제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요. 엔젤 스킨답서스가 있는데요. 얘는 베란다에서 아주 추운데 지금 베란다 온도는 최저 한 12도 정도까지 떨어져요. 근데 엔젤 스킨답서스는 그 와중에 이렇게 은색 펄을 촤르르르 보여주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무늬동백도 그리고 고사리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스킨답서스 화이트 마블퀸은요. 제가 거실로 데려왔어요. 그랬더니 지금 신이 나서 새 잎을 하얗게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. 이 스킨답서스 화이트 마블퀸은 최고인 것 같아요. 양파는
지금 아레카 야자를 여전히 잘 먹고 있어요. 아주 물고 씹고 가지고 놀고, 근데 세이플 계속 내주는 아레카 야자입니다. 무아라와 하우, 원종 베고니아도 실습에서 적응을 마쳤고요. 보리시지아나 알보, 바리에가타 몬스테라는 이제 잎을 또 하나 내주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여름보다 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파리 크기가 좀 작아졌어요.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자라는 속도도 여름보다 조금 느리네요. 그래서 요즘에 식물등 아래 있어요. 요즘 고사리들이 미쳤어요. 솜사탕 고사리는 지금 아주 그냥 숱이 아주 많아졌어요. 얘 처음에 되게 못생겼었거든요. 근데 진짜 예뻐졌고요. 에버잼은 원래 항상 너무 예뻤고요. 저는 고사리를 사오면은 분갈이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. 심지어 보스턴 고사리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, 이 아이들이 다 너무너무 뿜뿜 세잎을 내주면서 싱그럽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. 고무나무에 새 순이 빨갛게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. 하얀색 무늬가 있는 건 수채화 고무나무인데, 둘다 너무 예뻐서 두개 같이 모아놨습니다. 선반 아래쪽에는 베고니아 잎고들을 넣어놨고요. 이 잎고들은 실습에 적응을 한 아이들이고요. 그리고 더 작은 잎고들은 이렇게 통 안에다가 넣어서 온실처럼 길러요. 이 네그로센시스는 얼마 전에 제가 나눔 받았던 베고니아 잎인데요. 너무 친절하시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디저트 통에다가 넣어서 보내주셨는데요. 이렇게 개별 온실이 되더라고요. 네그로센시스 실물 미모 한번 보실래요? 햇빛에 비치면은 초록색, 형광색, 핑크색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난답니다. 벌써 뿌리가 좀 나왔고요. 이제 뿌리가 더 길어지면은 흙에다가 심어서 실습에 적응시킬 예정입니다. 와, 도깨구리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제 위시 중에 위시였던 팅글리 말렛인데요. 팅글리 말렛도 이런 핑크색 펄이 가득해요. 뿌리가 벌써 나왔고요. 수태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리저리 매일 열어서 보고 있어요. 햇빛 아래 놔두면은 뿌리가 더 빨리 나오고요. 새 이파리도 그 안에서 나오기도 한답니다. 그리고 스노우캡은 이 온실, 작은 온실 안에서 세잎을 냈는데요. 스노우캡 세잎은 약간 연핑크가 돌아요. 은색 펄만 있어도 매력적인데 이런 연핑크 세잎까지 나오니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. 베고니아 잎고들은 또 귀여운 매력이 또 있어요. 얘는 람풍이라는 베고니아 잎이에요. 약간 갈색빛이 나기도 하지만 핑크빛이 돌기도 하는 그런 베고니아입니다. 이름도 특이하죠? 필로덴드론 실버 스워드인데요. 이 아이의 그 색감은 카메라로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는 색깔이에요. 제가 얘는 토분이 아니라 슬립분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. 아이비도 무늬가 조금 없어졌지만 그래서 부엌에 놔뒀더니 햇빛이 없어서 무늬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다시 햇빛 보고 무늬 생기라고 햇빛 잘 드는 곳에다가 넣어놨고요. 제큰 아이비는 친구 줬어요. 너무 커서. 하이포테스라는 식물은 제가 꽃이 피는지 몰랐거든요. 하이포테스 웃자란 거 보세요. 저희 집에서는 안 맞는 식물인 것 같아요. 다육이 뭐 이런 아이들은 다 웃자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미니 바이올렛 같은 식물들은 그래도 음지 식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. 더 좋은 것, 더 멋진 것들은 늘한 발짝 앞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. 시간은 무언가를 자라게 하고 해마다 아름다움을 조금씩 더하죠. 이 말은 정원가의 12달에 나오는 말인데요. 여러분들의 정원도 해마다 더 아름다움이 더하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멋진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